어떻게 하죠? 지금은 박성민 선수가 가야 되는데요. 오른데요. 오른데요. 가야 자, 옆으로 먹이도 지나가고 있고. 고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이 이 정도 던지면서 지금 확장기지 한 군데 더 확보를 하고 계속 그리고 센터 쪽으로 병력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 낚이고 있어요. 지금 예. 이영호 선수는 이러면서 아, 저기, 이러면서 선수는. 이영호 선수는 확장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다섯 시 지역 저기 이만큼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선수는 휘둘리기만 해서는 지금 답이 없는데 글쎄요. 지키는 예, 지키는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한 30분 이상 한다는 생각으로 아, 이번 경기를 이끌 생각인가요? 자, 노업 상태입니다. 두 선수 네. 똑같이. 지키는 운영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멀티 하나는 더 앞서고 있어야 된다라는 명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만 순수하게 잡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죽은 병력이 될 수 있어요. 예, 자리를 넓게 잡다 보면 병력이 그만큼 넓게 분포가 될 수밖에 예. 없고 상대는 병력을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병력의 집중도를 높여서 한정 돌파를 하면 여기를 못 뚫겠습니까? 아, 뚫을 수 있거든요. 귀찮게 하네요. 여기를 뚫을 수 있을 것처럼 골리앗 하나를 보내서 이쪽에 신경 쓰게 만들고 본진을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경호 선수가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어요. 드랍씩 또 올라가는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2시 예. 뭐 주도라고 2시에 주도. 자, 한 점 돌파. 병력이 넓게 퍼져 있거든요. 어쨌든 박성균 선수가 자리 잡기에 달인이고 전선 유지에 대가 뭐 이런 얘기 예,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로. 아, 진짜 이거는 지키러 가면 안 되는데요. 예, 예. 그것은 상대방보다 멀티를 앞서가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 공격 주도권 예, 잡아라는 대단한데 마지막 예, 이 마지막 공격이 됐어. 대박이다. 대박이 맞았네요. 대박이 맞았네요. 그런데 반응이 벌써 됐죠. 내렸습니까? 반응이 됐죠. 예, 탱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S팀이 한번 빼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보다 멀티 하나가 더 있거든요. 노업이요. 더군다나 노업. 다섯 시 지역에 붙여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죠. 저 지역 병력은 언젠가 정리가 되는 병력인데 한 시 지역 저 멀티 지역에 자리 잡은 병력은 정리가 안 되는 병력입니다. 자, 계속 늘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 확장기지 돌리고 있는 와중 어쨌든 박성균 선수가 사실 뭐 병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쓰기는 해야 될 텐데 어디로 써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쪽이 좀 척도 비어있는데 예. 아, 마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예, 한 점 돌파. 이게 자, 여기서 공중경력 여기서 기가 막힌 점수를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승을 거둬야 돼요. 박성균은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동점이라도 안 돼요. 동점이라도 역사 지면 끝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자, 집니다. 아, 이거 멋지네요. 예, 박성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예. 앞마당 멀티 외에 지금 자원이 돌아가는 곳이 없고 반면 이영호 선수는 앞마당도 가스통은 잘 돌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도 돌아갑니다. 예, 확실히 이영호 선수의 진짜 놀랄만한 스피드 그리고 박성민 선수가 경기 잘 이끌어 나가다가 드랍춤의 유혹에 빠져서 잠깐 언덕 쪽에 그 주둔하고 있던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밀지 못한 게 예. 그게 큰 실수가 된 겁니다. 주춤. 네. 정말 주춤. 했던 것이 요만큼 잠깐 예, 경기 흐름을 아, 예,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분명히 박성균 선수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에게는 한 번도 주춤하면 안 돼요. 한 예. 번도 눈도 깜빡하면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확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박성균 선수도 그때 드랍십은 드랍십대로 놓치고 언덕에 예. 있는 그 주둔 병력은 주둔 병력대로 못 내친 게 못 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공항 병력입니까 저게? 성능이 진짜 거죠. 끝내주는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출발이 늦어도 엄청나게 예. 지금 파워풀한 가속력으로 그냥 따라잡아버리고 야 이거 거의 비슷한 출발일 때는 요즘 이영호 선수가 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미 지났죠. 위험해. 네. 예. 그러니까 살짝 좋은 상황도 안 됩니다. 완전하게 예, 좋은 아. 상황 아니면 이 선수를 이길 수가 없네요. 살짝 좋거나 그리고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 이런 상황 나오면 이 선수 절대 못 이기겠습니다.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와 이제 갇히고 고립된 상황이고요. 박성균 선수 포팩 먼저 확보했죠. 예. 드랍식 규모도 오히려 앞섰죠. 맞습니다. 앞마당에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박성균 선수의 페이스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영호 선수의 발빠른 역습 그거 딱 하나를 진짜 제대로 못 막으면서 완전히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사실 센터에 자리 잡는데 예, 병력 규모상으로 못 막을 만한 상황이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언덕 쪽에 센터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병력 자체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언덕 위에 드랍십을 떨굴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병력을 올릴 드랍십도 모자란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 박성균 선수 이거 자칫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영호 선수의 맞대결에서 그렇죠. 지금 최근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아, 예. 자 박상민 선수가 돌이켜보기에 유리했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뒤쳐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거칠 게 없네요. 거칠 게 없습니다. 참. 야 MBC 게임 A매치에서 MBC 게임에서 테란드만 펼치면 뭐? 무패예요. 무패 현재까지. 이것까지 이기면 8승 무패입니다. 무슨 뭐 대저차 군단? 이거 완전히 야 진짜 와 이거를 폭주 기관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GG 그게 사실은 전부다라는 희경이는 이영호 선수예요. 야 거칠 것이 없습니다. 네.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네 아니 사실 뭐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부수고 올라가요. 탱크들은 그래요 원래. 예 확실히 이 아 이영호 선수의 테란전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아, 놀랄만한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 이제 이영호 선수를 다음에 맞상대할 상대 가능성 있는 선수는 손주웅 선수 혹은 이제 외로이 남아있는 또 한상봉 선수입니다. 네. 손주웅 선수 이 이영호 선수 어떻게 말리나 모르겠네요. 네, 센터에서 주고받으면서 이영호 선수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있었고 아, 또 아, 아주 그 재치를 발휘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이런 그 초반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쨌든 앞마당은 박성균이 빨랐습니다. 퍼펙트였어요. 드랍식도 더 많았어요. 언덕도 먼저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는 언덕 위에 있는 그 기준 병력을 빨리 밀어냈고 박성균 선수는 아, 순간적으로 아, 좀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아, 이영호 선수의 한점 돌파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언덕 위도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상으로 걸어오는 아, 한시 쪽을 깨려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이 있다면 그것도 내 지상군으로 막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욕심이었어요. 자 진영수, 윤용태, 박영민, 이영호 오늘 4명의 도전자 가운데 이 4명의 선수가 8강 진출하고 다음 시즌 자동 진출을 따내게 됐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윤열 선수 그리고 이재호 선수 이성은 선수 그리고 챔피언이었던 박성균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다음 시즌으로 올려오면은 서바이벌 토너먼트 다른 선수와 똑같은 스타일의 경기를 개최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6강 대진표 8강 대진표가 서서히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6강 대진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진영 선수와 이용영 선수의 경기 끝났습니다. 2대1로 진영 선수 8강 진출 아,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아직 경기를 펼치지 않았고요. 아, 윤용태 선수 2승 무패로 8강 진출 이성은 선수가 패배 2대1로 역전패 당하면서 박영민 선수가 8강 가게 되면서 윤용태 대 박영민 선수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이영호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경기 2대5로 이영호 선수가 지난주에 페이스를 이어서 MBC A매치 8연승이죠. 그러면서 박성균 선수 떨어뜨리고 자신이 또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계속 질주 지금 멈추지 않고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이번 토요일에 경기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정말 이제 다음 경기를 통해서 8강 8명만 상황을 뜹니다. 2주의 박지수 연보서 F조의 고인규 분수연 G조의 손중 한상봉 D조의 그리고 이영호 이재성 선수입니다. 네. 누가 올라갈지 감도 오지 않는 이런 매치업이 계속 16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6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블레노 룩센치의 피오로 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